진짜 신기하다. 우와, 됐다 많다. 여기도 있네. 와, 이거 되게 크다. 자, 여기도. 우와, 진짜 크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장독대가 완전 송이밭이에요. 짠, 진짜 싱싱하고 이쁘죠? 깜빡 잠들었네. 아니 근데 무슨 꿈이 이렇게 생생해? 세기 여기 있니? 응. 어머니 좀 주세요. 아니 생전 주전부리라고는 않던 애가 웬일이야? 저 생신이나 봐요 어머님. 점심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또 자꾸 땡기는 거 있어? 저기 세아가. 응? 너 혹시 애기 가진 거 아니냐?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네 태몽 같아서 하는 얘기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탐스러운 송이가 그냥 앞치마에 한가득한 게 딱 태몽이던데. 정말 축하해요 사돈. 쉿,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 그래요. 왜요? 좋은 일인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돈, 나랑 병원 좀 같이 갈래요? 사돈 어머님이랑 안 가고요? 그랬다 혹시 아니면 어떡해요. 저 바로 나갈 테니까 준비하고 나오세요. 알았어요. 이거 여기다 놔도 되죠? 네, 잠깐 앉아 계시면 성함 부를 거예요. 네. 자꾸 그렇게 보지 마요. 원래 임신하면 배부른 여자들만 눈에 들어온대요. 나중에 사돈도 저렇게 배부르겠죠? 상상만 해도 이상하다. 왜요? 진짜 귀여운 것 같은데. 하긴 저는 원래 뭘 해도 좀 귀엽잖아요. 소변 검사상으론 임신이네요. 정말요? 진짜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게 십특 두 줄이면 임신인 거 맞죠? 그쵸? 초음파 좀 봅시다. 에? 이쪽으로 오세요. 에? 희미하게 아기 집이 보이네요, 여기. 어디요?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임신 초기라 아주 희미하긴 한데 일주일 후쯤 되면 아기 심장 뛰는 것도 보이고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축하합니다. 임신 5주예요. 불임이요? 아무 이유 없이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면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분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예약해드릴까요? 예. 집에 가서 저 물어보고요. 사도아! 뭐래요? 나 임신 맞대요, 사도아. 축하해요.
오주? 진짜야? 확실해? 지금 진료받고 나오는 길이라니까? 어, 오빠 오늘 늦어? 빨리 와라, 보고 싶어. 아, 왜? 그냥 네가 말씀드려. 쑥스러우니까 그렇지. 아유, 쑥스럽긴.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알았어, 내가 전화 드릴게. 그래, 끊는다. 아이고, 벌거지고 새고 맛있는 건 왜 그래 알아가지고. 그래도 내도 밥하나 이게 제일로 맛있고 달더라, 성님. 설탕 많이 안 넣어도 잼이 맛이 달짝지근한 게 괜찮을 것 같아. 맞대지? 그럴 거라니까, 내 꿈이. 아까 내가 물을 때는 시침 뚝대고 있더니 병원에 또 언제 가봤대? 혹시 아닐까 봐 엄마 몰래 갔었나 봐요. 아이고, 얘도 참. 그래, 알았어. 끊어. 와, 어디 아프다 카나? 종수 전화 아니야? 세기가요, 어머니. 아기를 가졌대요. 어이? 아이고, 성님! 드디어 이제 꽃송지 볼란갑다. 아니야. 아까부터 안 보이더니 세기 병원 갔었던 거야? 예. 제가요, 아까 저기 낮에 깜빡 잠들었다가 꿈을 꿨는데요. 새애기가 그냥 그 싱싱한 송이를 치마 한가득 따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송이마. 그 아들 태몽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이 집 며느리 참아로 장하다, 장해. 아이고, 좋겠다. 딸이면 또 어때? 애비한테 전화 좀 넣어줘라. 좋아하겠다.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저 성님 좀 봐라. 이 기차사 간다. 아이고, 저 봐라, 저. 사람. 아이고, 그려. 어, 알았어. 아이고, 축하, 형님. 저, 할아버지 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남들 다 되는 할아버지인데, 뭐. 고마워. 소장님, 한턱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럼 언제 내가 한번 점심 한번 살게. 아이, 형님이 한턱을 내신다 한들 솔직한 얘기로다가 정미 네가 거기 가서 뭐 얻어먹고 앉았을 상황은 아니잖냐? 내가 왜? 아, 요새는야 35살 넘어가면은 노산일이야. 어? 너보다도 헐낀 젊은 여자들도 어? 애엄마가 되는 판국에 너는 대체 언제 초산하려고 그러냐? 이젠 다 별거 상관하고 난리야, 진짜. 아, 저 그게 다 정미 씨 위해서 하는 소린데 그 과민 반응 보이지 마세요. 그럼. 아니, 글쎄요. 아, 얘가 요새 내가 입만 뻥끗하면 저런다니까요. 너 자꾸 그러면 나 시험 봐서 그냥 우체국에 확 지지게 버린다. 소장님, 대식 오빠 좀 오지 말라 그러세요. 이거 완전 업무 집행 방해예요. 아이, 뭐 안 오면 또 왜 안 오나 궁금해하면서 미소도 참. 소장님, 제가 언제요? 아, 저기, 저, 아, 형님, 저기, 근데요, 그, 저.